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자, 오늘은 115번째 8월 27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트리 까난 수석 장관이면서 문트리 끄슬라맛단 국방부 장관인 다뚝수리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이 8월 27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카르 PKPP 네, 회복 이동 통제 명령 그 비준수한 것에 대해서 은암블루 띠가 인디비두 디따한 네, 63명 그 개인이 디따한 체포되었죠. 띠가 디레만 네, 3명은 구금되었습니다. 은암블루 디콤파운 스말람 그리고 60명에게 벌금이 부과됐는데 스말람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캐스 코비드 디끄다 네, 끄다 하면은 말레이시아 그 북쪽에 있는 주죠. 그 끄다주의 그 코비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요. PKPD 스차로 뻔따드비란 디 아만자야 버르꽈 꽈사 두어블루라빤 오거스. 자, PKPD 하면 버린따 까왈란 버르그라깐 디 버르끄따깐. 그래서 강화된 이동 통제 명령을 의미하죠. 자, 스차로 뻔따드비란 네, 행정상의 그 PKPD를 어디에서요? 디 아만자야. 아만자야 지역의 그 행정상의 그 PKPD 그 강화된 이동 통제 명령은 보르꾸앗 꾸아사 두어블루라빤 오거스 8월 28일에 보르꾸앗 꾸아사 그러면 어떤 그런 행정적인 힘이 가해지는 거죠. 즉 시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PKPD 디 아만자야 끄다. 네, 끄다주의 그 아만자야 지역의 그 PKPD는 인디비두 디 까와산 PKPD 디닥 디버나르깐 끌루아 운뚝 바스티깐 디아다 뽀눌라란 네, 인디비두 그러면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디까와산 PKPD 즉 강화된 이동 통제 명령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디닥 디버나르깐 네, 자리가 부족해서 깐까지 표기를 못한 것 같아요. 어쨌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끌루아 나가는 것 운뚝 바스티깐 디아다 뽀눌라란 자, 뻐눌라란 그러면 뚫라가 어근인데요. 확산을 띠하다, 없게 하기 위해서, 즉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른 존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PKPD 디 아만자야 끄다. 네, 역시 그 끄다주의 그 아만자야의 PKPD. 마직간 디 잉앗간 띠닥 멈버르 흔띠깐 끄라자 인디비두 떠르리밧 PKPD. 네, 마직간 그러면 employer 고용주는 디 잉앗간 잉앗이 어근인데요. 자, 상기하는 것이 되어지다 그런 얘기죠. 띠닥 멈버르 흔띠깐 네, 버르 흔띠가 어근이죠. 네, 멈추게 하는 것. 끄르자. 그러니까 이 일을 멈추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즉 해고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데요. 인디비두 어떤 사람이죠. 떠르리밧 PKPD 즉 강화된 이동 통제 명령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해고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PKPD, 디 아만자야 끄다. 네, 역시 끄다주의 그 아만자야 PKPD. 오프라시 프레미스 버르니아간 스힌가 잠 라빤 말람. 네, 오프라시 운영하는 거죠. 프레미스 점포. 버르니아간 사업상의 그 점포 운영은 스힌가 언제까지? 잠 라빤 말람. 네, 밤 8시까지. 왁두 오프라시 프레미스 버르니아간. 네, 일반 사업장의 그 운영 시간은요. 디 버나르깐 스힌가 두블라스 등아 말람 사하자. 디 버나르깐 허용이 됩니다. 스힌가 언제까지? 두블라스 등아 말람. 네. 등아 말람 하면은 밤중에 한가운데, 즉 한밤중을 얘기하는 거죠. 12시니까 자정 12시까지만 허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그 식당이라든지 그 필수 품목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리 끄방사안 네, 국경일 그런 얘기죠. 띠아다 삼부딴 버사버사란. 네, 띠아다 없다. 삼부딴 축하. 버사버사란. 네, 크고 그런 웅장한 축하는 없지만 띠닥부다르깐 스망앗 끄모르데깐. 띠닥부다르깐 네, 퇴색하지 않는다. 스망앗 정신 끄모르데깐. 독립 정신은 퇴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뽀모릭산 수후 띠닥 와집 디레코드. 네, 뽀머릭산 그러면 검사, 체크, 그런 얘기죠. 수후, 온도. 즉, 온도 체크는 띠닥 와집 의무가 아니다, 필수가 아니다. 디레코드, 기록하는 것, 그것이 필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뿐띵 운뚝 답밭간 놈보 텔레폰 운뚝 디후붕이 스키라냐 떨어답밭 캐스. 뿐띵 중요하다. 운뚝 답밭간 놈보 텔레폰 즉 전화번호를 취득하는 거 얻는 것이 중요한 거다. 운뚝 무엇을 위해서? 디후붕이 연락되어지기 위해서 즉 연락하기 위해서 스키라냐 만일 떨어답밭 캐스. 네, 그런 어떤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연락할 전화번호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기자회견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기록을 보면 case 바하루, 내 새로운 확진자가 5명이고요. cumulative case, 지금까지의 전체 확진자가 9,296명. case 쓰당 디라와, 현재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177명. case 순부 하리안, 오늘 회복된 사람이 16명. jumla discharge, 네,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회복돼서 나간 사람이 8,994명. 줌라크마띠안, 네, 현재까지 사망자가 125명입니다. 자, 오늘 거의 그 기자회견의 반 이상은 그 끄다주에 있는 암환자야 그 상황에 대해서 반 이상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강화된 이동통제명령 PKPD가 시행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세.